하늘로이야 이 복된 아침에 변해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 아시죠? 선포 한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렵다지라도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하면 좋은 일이난들 믿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 들어도 되다 박수는 영광. 그를 교리. 할렐루야. <laughs> 오늘은 좀 제가 어, 용사가 되라는 센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이제 좀 부드럽게 좀이 균형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 우리가 그 누구나 이 설교에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공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참된 이로를 맛보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누군가를 또 이로하는 어, 그런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애로움이 밀려올 때, 에, 그러니까 내가 애로울 때 에, 누가 날를 이로해 주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참으합시다 내가 애로울 때 누가 날를 이로해 주지? 어, 이런 제목을 어, 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 상당히 외로워 보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외로워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좀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에, 그 인생을 살면서 나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 그 외로움을 느끼고 삽니다. 인간의 최초의 절규가 애로움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절규 아십니까? 창세기 4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로 14절 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아니 여기 자막을 읽어주라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요와께 아래되 내 재벌이 제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저 내가 주의 낯을 벼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동생 아벨을 아, 처죽였던 가인을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네, 네가 밭을 가로 땅에 다시는 그 위로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함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고독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인이 절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는 지상의 방랑자가 될 것이고 지상의 고독자가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처절한 그 고독 속에서 절규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고독합니다. 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에,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에,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절규가 바로 고독입니다. 음. 여러분 그런데 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는가도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그런 외로움이 스며들다 하지라도 그들을 막아내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다시 볼까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어.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농사 짓 때, 예, 그산 한가운데서 이렇게 그 흙을 깨고 독그쇠소랑이라고 있어요. 포크를 가지고 우리 돈가스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기억자로 꺾어놓은 걸 쇠실랑이라고 그러는데, 예, 다른 지역 말로는 뭐라 고 하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농기구가 있습니다. 그거 들고 이렇게 예, 흙을 치면. 예, 그게 포크처럼 됐기 때문에 큰 흙들이 이렇게 부서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엉이 소리가 울리고 오빼미 소리가 울리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그럴까? 예, 이 시편을 읽어서 그런지 그이새 소리가 산에서 들리면 굉장히 그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칠 절을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애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지붕에 앉아 있는 참새가 되게 애로워 보이는 것은 에그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애로워서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새는 지적이면서 친구들과 노래하고 있는데 에그 내가 애로우면 그 새가 애롭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1 0대때 불렀던 노래를 유난히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70, 80대에 10대였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노래를 많이 기억하고 그때 당시의 노래를 부르면 그 지난 추억이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내가 무슨 외우려고한 것도 아닌데 30년, 4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나는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나는 나는 외로운 한 마리 노랑 참새. 처음 들어본 노래입니까? 그러면 집이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예, 얼마 전에 태어났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외로운 노랑 참새가 듣? 이렇게 등장할까 아마 이 작곡을 했, 작사를 했던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랑 참새가 애로운 노랑 참새. 보세요. 예? 예. 지붕 의에 애로운 참새 같은 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과 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탐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 원래 살이 뼈에 붙지 않았나? 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이그 그 근육이 빠져나가고 그이살 같이 뼈에 붙을 만큼 그렇게 고난이 있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사 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예. 제가 소련회를그한 친구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 갔는데 알람이 울려요. 낮에.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야 무슨 약속이 있냐? 알람이 울리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을 시간인데요. <laughs> 밥 먹을 시간을 알람을 맞춰서 먹더라고.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밥 먹을 시간에 알람 맞춰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뻐꾸기 알람이라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그런 알람인데 진짜 시계다 알람 맞춰서 한번첨 봤어요. 핸드폰에다가. 아, 어, 아무튼 그 우리는 어, 이그밥 예, 먹는 것 예, 누가 시키잖아도 때가 되면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고독하면요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예,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 내가 먹었나? 예. 내가 안 먹었나? 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 요내 예,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예, 이런 그 고독한 시간, 이런 고독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는 어, 이 애로움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애로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애로움은 영적인 것이다. 상의 예. 영적인 어, 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애로움은 쉽지 않습니다. 예.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될 거다. 예. 이 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해결돼요. 그러나 그것은 숫자의 어떤 그런 넓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제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건 깊이의 관계지 넓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 스타라고 소위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쳐주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외롭다고 얘기합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뭐 정말 어마어마했죠. 에그 예. 예. 엘비스 프레슬리가 왜 이렇게 외로웠습니까? 예. 마른 눈먼노 뭐뿐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 박수 갈채를 받는 그런 그 사람들도 예, 군중 속에 아주 뼈저런 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넓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깊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친구, 예, 그, 그런 관계들이 많아질 때 예, 그 우리가 그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터치, 예. 하나님의 손길, 예.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그 어? 빛으로 인도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예.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 빛으로 우리가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엘리자 아드먼드 휘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37세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죠. 병상에서 그 창가에 넘어로그 태양 아래에서 그 만물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말라버리고 다 없어져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그 땅에서 돼지에서그 새싹이부터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어 그녀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 그 소망이 예, 그 영인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 소망 때문에 감격함에 쓴 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어,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에 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내 영혼에 곰팡이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곰팡이 안에서 외로움 고독 에? 이런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밀려와서 내 영혼의 정신세계를, 내 멘탈세계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정신세계를 컨트롤 못합니다. 악령의 세력들이 내 영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예. 우리를 만지십니다. 아멘이시죠. 쑤미도 글로리 오브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프 레지입니다. 예, 선언이에요. 이 도시에 기뻐 한강 신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 애로움 가운데 처절의 고독 속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패 예, 공법증 모험 기피증 강박관념, 두려움, 원망, 의지박약, 패배의식, 파괴감정, 예,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그 어둠의 영들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에로미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게 예, 다가오는 것입니다. 빈둥지, 순드롬이라는 말이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여인네들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성애를 통해서 사실을 키워나가는데 그때쯤은 남편들이 굉장히 바쁘죠. 예, 거의 일 중독자처럼 어, 살아야 또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예, 남편에게 뭔가 소외된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자식에 썼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이제 어느 날 크니까 이제 후루룩 날아가요 전에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 어디 같이 가려면 안 간다고 그러고, 예, 자기 혼자 어디 가겠다고 그러고, 예, 집 놔두고 기숙사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빈둥지, 신드롬이 생기는 겁니다. <laughs> 예, 그분들에게 노래시키면 노래방 가서 이런 노래 부릅니다. 내 곁에 있어 주. 내 곁에 있어주 할 만은 이것뿐이야. 이런 노래 불러요. 자기 곁에 누구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일 치는 거예요. 큰 일이 나요. 예. 그거 잘 다루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큰 사고 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모데우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마울이 애로운 것입니다 대만이 일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제 갔다 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딸마디아로 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가 좀 예, 재밌었으면 괜찮을 텐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거꾸로건 아니에요 예, 예, 이게 마가는 마가를 올때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죠. 예, 내가 올때 마가를 데려, 마가는 좋구도 잘하고, 이바구도 잘 치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그 애로움을, 에, 예. 그 영적 지도자인 그 사도 바울도 숨기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1990년대, 95년도인가요? 그 <laughs> 선동열 해트 타이거즈가. 거의 뭐 코코안안시즈즈를 k 우우을을머머졌습니다 그때 선동 n 는 최고의 그어그 어, 그 투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루의 왕 이종범, 김성한김봉 n 뭐 이런 대단한 첨 e 는 얘기입니까? 어마 r e a n city, Korean city, Korean city, Korean c i 그냥 홈 스틸 해버립니다. 홈 스틸. 일로 안 다치고 나가지고 홈까지 스틸 해버린 사람이요.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일본 자이언트에서 다 데리고 왔어요. 돈 많이 준다니까. 예? 선동녀도 일본으로 가지, 동열리도 가지, 또 종범이도 가지. 그때 김은영 감독이 여튼 프레아고 시리즈에 잊지 못할 최고의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어, 동열리도갖고 종범이도 없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애롭다 그거지 사도바울이 그 얘기하는 분 갔고, 갔고,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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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여러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여러 여러분, 을 두고 떠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시편에. 다물합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에게도 터가 무너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터가 무너진다는 말이 사랑한 사람이 날 두고 떠나는 거거든요. 예. 또, 내가 그렇게 든든하게 그 생각했던 제, 재물이 내 나를 두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요, 나를 주인처럼 막 생각하고 나를 떠받을 것 같지만, 예, 어느새 나를 떠나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예,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 준비 안된 사람은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이런 노래 부릅니다. 예. 나, 어떡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안타깝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예, 처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생이 애로울 때 나는 어떻게 하지? 영광께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박현민 목사 설교 드리면 그 애로움이 이제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외로울 때영광교로찾아오수 지금 왔으니까 잘한 것이고 혹시 이민 가더라도 LA로 이민 갔더라도 야 내가 영광교회 가서 예비 한번 드릴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 은혜로운 영광교회 한번 갑시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아오게 은혜로운 영광교회 은혜로운 영광교회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만나 주 나를 고쳐 주셨던 하늘을 보게

인것 같습니다 1900, 에, 1989, 에, 1989년 에, 1989 서울송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서울 인터내셔널 국제가요제 서울송 페스티벌 서울국제가요제 그때 당시에는 칼라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었죠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고 아버지는 에그 들에 가셔서 밤 늦은 시간인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큰 집에 제가 홀로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 있는데 그 윤복희라는 가수가 에 우리나라 대표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 지금. 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눈을 감으면 그때 그 특별 텔레비아서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노래 앞에서 울, 울고 있던 저를 제가 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그때 그 노래를 이렇게 시작 합니다. When you were through the cloudy days 이렇게 불러요. 네, 제가 이렇게 에, 이 노래를 참. 더잘 부른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성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노래가 아니고 찬양인 거예요, 예 he said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예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 e e d someone To show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누구나 다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This, this is the way. 아, and the b i t l well. e 나를 믿고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예,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 시작이고 This is the way. 이것이 길이야. A worldly way. 이길 하나뿐이야. We've got a too much and go to the high of there.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상을 같이 걸어가자. He is the start. 그가 시작이고 And he is the way and the only way. 그가 드리고 질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완전히 성경 구절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이 외로울 때면 내가 이로해 줄게. 이런 노래가 이제 그 2절을 한국어로 부르게 됐죠. 1절은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내가 마다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 분 그리고 끝났잖아요. 이온 곡은 이렇습니다. 네, 예,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사의 음곡이 찬송가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스펠송이라고 생각하는. 예, 아마 이게 최초의 가스펠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저는 이 노래를 텔레비 앞에 부르면서 엄청난 토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노래를 이렇게 가끔씩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곧 아프리카에 제가 이 주에 떠나는데 그 외롭고 서로 고독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보내서 만나주고, 같이 축제를 열고 소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도 열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 예 너희들이 지금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니 그러나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봐 예 그분이 너희 앞길을 깜깜한 길을 지팡이로 인도해 줄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가수니까 이 노래를 좀 영어로 부르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를 때. 예, 어쩌면 저처럼 그 고독 속에 몸부림치던 한 생명이 이루를 받고, 예,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터치를 받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소각이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테 지금 부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스 yes 할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둠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대리라. 어둠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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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여러분 예상했지 픽사이날것 같지 안나 나는 너의 버들리라 예상대로 픽사리 안 나. 할렐루야. 예 부자들은 외롭지 않을 거야. 너 no. 성경에 삭게 오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자도 외로운 걸 아세요. 그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은 부자의 집이든 가난한 문둥이 시몬의 집이든 가차 없이 들어가서 그의 애로움을 달려주는 겁니다. 예, 네. 부자들이 안로올 거라고요. 예, 네. 천만만입니다. 누구나 다애롭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외로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자막 띄어주세요 자, 전도서 3장 11절,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원한 마음을 줬다.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공간, 예.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뭔가 채워져야 돼요. 사람에게는 그 공간을 줬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n 모 a c 뱅크 카운트라 고 그러는데, 10년 계좌라 고 그래요. 10년 계좌, 이 10년 계좌가 마이너스 계좌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로워집니다. 근데 심령 계좌가 무언가 가득 채웠어요. 네. 부요 계좌가 됐어요. 이 부요 계좌가 되려면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재물을 다 채워도 그 심령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만족한 것입니다. 그 심령에 예수가 들어가야 처절한 고독과 애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만 박수는 거야 그래 그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에, 그 예로움을 달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받고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당의 수가성 우물가에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낮시간에 정오에 우물가에 온다는 것은 외로운 여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물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자기 가서 가 물을 먹고 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왔는데 거기에 마침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연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유도인, 유도인의 사마리 유대인인데 사마리 여인 이 나에게 왔지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물을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자는 이미도 그 애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채워지 못하고, 이, 이런 남자가 채워질 있을 거야 하고 또 사람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너는, 어, 나, 남편이 다섯이 있었을 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바꾸, 바꾸면서 자꾸만 뭔가 그, 예? 그런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좀 외로워 보이신다니까요. 빨리 얘기 좀 해요. 예. 깊은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려보려고 뭔가 해보는데, 시도를 해보는데,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박수라는 경관 그리그 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의 형님이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학했다니까 막 나무에서 그냥, 에? 에? 그냥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뻐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변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그, 어? 애로움 때문에 악착같이 가지려고 했던 걸다 내려놓는 삶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우리는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다 같이 고난을 통해서 맷집을 기르자. 예, 고난,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처절한 고난.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윗을 돕는 자는 예, 다윗을 돕는 자는 다윗 때문에 해를 받기 때문에 다윗이 미안해서라도 자기 아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 강야로 갑니다. 강야에 짐승들이 사는 굴속에 들어가서 예? 그 한밤을 지새는데 동물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엉이 얘기를 하고 올빼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로운, 애로 본 사람들은 누군가 그 주변에 애롭지 않는가 하는 사람, 시선을 좀, 그 시선을 좀그 이타적인 시선을 향할 수 있는 것이요 네. 보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경제 문제가 또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천천만만입니다. 경제 문제에 정치 문제가 다 해결돼도 자살한 사람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착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g m p 5만 불이 넘어가는 에? 그 대단한 선진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몸을 아파트에 뛰어 내리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어, 돈을 악착같지 벌어 모으면 애로움이 사라질 줄 알겠죠? 았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언가 채워질 공간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 채워질 공간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내, 내가, 예. 수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인간을 만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빨리 죽어서 다른 생일만 준비하려고 또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아, 나를 연단시키려고. 나를 이런 사람들도 대하이 관계의 폭을 넓혀주시려고. 아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만 어? 내가 골라서 사귄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면, 예. 그, 굉장히 뭐 부자집들이야. 뭐 호텔에다가 뭐 7, 800석 얻어놓고 하지만, 그래봐야 양가 해버리면 350명 밖에더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은 가장 친한 사람을 모시는데, 예.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알바 중에 결혼식 알바가 있는데, 하객 알바가 있답니다. 하객 알바가 뭔지 아시죠? 예. 5만원 받고, 부패 음식 먹고 나와요. 상당히 좋은 알바죠. 그런 알바가 있는지 모르셨어? 대학생들 그런 알바가 있습니다. 예. 네. 친구 사진, 아, 사진까지 찍어대 돼. 아무리 부페를 빨리 먹고 싶어도 사진은 찍어야 5만원이 나갑니다. 친구 사진. 그, 그 얘기는 뭐였냐면 나는 애롭지 않다는 것을 무언가 막, 예, 그, 보여주고 싶은 그, 쓸쓸한 마음이죠. 예. 그, 이제 아버지 대형은 10만원입니다. 우리 수당노님. 우리 서장님은 멋진 아버지 대행이 가능하겠다. 손잡고 올라가주면 1 0만뭐 이런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애로운데 애롭지 않다라고 어떤 가면을 쓰고 싶은 마음. 예. 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만나고 살면 내 인간 관계의 폭이 계속 좁아들고 좁아들고 심지어는 내 형제도, 저, 내 뱃속, 엄마 뱃속에 같이 난 형제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해. 그래서 형제하고도 관계를 끊어버려. 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내 관계의 폭이 계속 좁아지게 돼. 그러나 내가 어려운 사람도 겪어보고 그래서 이겨보는 훈련이 필요함.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 그,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그런 병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후천성 싸가지 결핍, 결핍증이라고 그런 것이 생깁니다. 이 병이 생기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스카이대학 나왔어요. 좋은 공부 잘하고 또 예뻐요. 그러니까 바로 채용이 되겠죠. 예, 요즘은 남자도 성형수술 한다는 게 면접에... 아 이게 인상도 본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봐 에. 그러니까 이제 얼굴 에? 예쁘죠 또뭐 키도 크죠 거기다 공부도 잘해도 그러니까 뭐 바로 체험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병이 있잖아요 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신입사원은 오두쳐야 되고 커피 타와야 됩니다 그런데 니네 커피 니가 빼먹어 시작끼 이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표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나는 공주야.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걸 너는 머슴처럼 나를 받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싸가지 결핍증이 있는 여자한테 어떤 신랑이 거시기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병 때문에 그 인생은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애로움의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기의 소중함을, 네,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강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 저는 이국종 교수라고, 그예상 의학 교수, 어, 아주대학교죠. 아마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와서 등장해서, 이분을 잘알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인데, 예, 보통 의사가 좀 다릅니다. 예. 헬기를 대전에 놓고 예, 밤이고 새벽 2시고 3시고 어디든 날아가서 수술을 헬기 안에서 합니다. 막 헬기가 바람 바람을 타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거니까. 막 바람 타면서 막 움직이는데 막 거기 막 살을 찢어 놓으면 마취해 놓고 막 찢어 놓고 막 피가 막 얼굴에 튀고 온 몸에 막 튀기는 데도 그 사람을 골든 타임을 놓치면 죽으니까 그렇게 예, 하는 예. 근데 예, 그 대학병원에서는 이거 한다고 남는 게 없습니다. 헬기 비름값도잘안 나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 한 이국종 교수 차라리 예.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이 의사는 소명감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 예. 그냥 의사 가운도 아무리 그 세탁을 해서 피 튀긴 의사 가오니까 그냥 느릿티티한 의사 가오나 있고 예. 항상 졸리는 눈으로 예. 그러나 이런 의사가 있기에 생명이 예. 급한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 우리는 이머진씨 언제나 예. 누군가 애로움에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가 방송을 제설교가 이제 방송에 나가는데 이제제 설교가 나간 다음에 지금은 유튜브가막 나가기 때문에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한 자매가 그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가지고 전화를 하길래 자매는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전화를 온걸다 봤는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전화를 받느라고 진짜 중요한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 좀 절제해 달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막 쉬, 어떤 자매가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제가 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어, 바쁜 날을 앉혀놓고 전화로. 내가 어제 그런 부탁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지금 아파트 에 떼내리고 싶어요. 이런 전화를 나한테 한다니까요. 내가 목회자 세계의 이국적입니다, 제가. 에? 저는 아프리카에 날라다니잖아요 이머시 씨 하는, 제가 우리 저기, 여기, 누구야, 저 한미숙 권사님이, 예. 아프리카에서 그 척추가 안 좋은데 다 따라와가지고 도는데 나도 막 작살이 나가지고 그냥 한쪽에 침칸에 막 들어 놓아가지고 막 10시간 이상을 그 집차에 막 이동하는데 거의 뭐 사망 직전이에요. 제가. 예. 그래도 가는 거지. 예. 그왜 가요? 예. 그런 이국적의 심정입니다. 제가. 예. 내가 가서 그들을 이어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 응. 음. 그어요 예.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몰랐다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등치 큰 우리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가서 걱정이 별로 없어요. 예. 짐 되는 것도. 지금 그때 당시 우리는 조명기 막 있는 대로 짐 제가 막 지고 이고 들고 예. 그리고 미스카루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머진 씨,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채워져야만 살수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들을 가지고 작설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급하게라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그를 건져내야 되는 이머지 씨, 예, 그래서 그런 이머지 씨 선교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순회 선교사, 나 같은 목사를 순회 선교사라 그러는데 예. 해 국내 이렇게 순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 급하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 예. 이런 외로움을 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예.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전화를 골라서 해. 네. 나한테 꼭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와. 다른 사람은 전화를 안받을 나는 또 전화를 해줄 응대를 해줄 것 같은 짓 생겼나 봐. 착각 생겼잖아,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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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이 호모 네. 한드레드 시대. 에 다시 말하면 백세시대에 이 로니네스 애로움은 하나의 트렌드이자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 또한 이 애로운 사람들을 만져주고 만나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또병 드신 분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손길에 다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예, 예, 혼자 울게 놔두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울 예.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왜 혼자 울어야 됩니까? 예? 적어도 목사가 있는데 전한 터만 해주면 혼자 울게 내버려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성교의 리더들, 셀 리더들, 교역자들, 예, 여러분들이 이국 이국적이라는 한 의사 그가 크리스찬이아니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이버진씨나 달려간다 이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돌봐드려야 됩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 은 너무 외롭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양주에서 이렇게 택시를 대절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예. 박목사 설교를 들으면 살것 같다 이거예 예. 그래서 이렇게 달려와요 예. 그래서 김포에 살고 싶은데 김포의 집값이 만만치 않다고 <laughs> 예. 검색을 하고 계시나 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곳에서 오하나님이 뜨거운 하나님에 만드심을 통해서 이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니다 최고의 이로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교인 수자 많으니까 이 교도소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거 잘못했건 안했건 예, 우리 형제자매들이고 그렇죠. 또 내가 알건 모르건 그들도 우리 형제자매. 들 그래서가 교도소 우리 여기그 우리 선 목사님 여도 순부님께 교도소 선교회 팀아그 담당 교육자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교육자 가 왔으니까 우리 여기 이제 교, 가까운 교도소 하나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가서 떡 가지고 좀해 가지고 하고 좀 형제들을 위로해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아해요. 교도소 예그제조사들이 예, 네. 그 교도소장이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혹시 제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더라도 좀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다 불교도 다니고 다 저런 사람들인데 그냥 그 안에 답답하기가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소란스럽고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러세요. 아 근데 내 설교가 내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 시간에 이 사람들이 막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놀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래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편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출소하면 목사님 교회 다니겠습니다. 우리 교, 교회 교도소 교회가 될뻔 했어요. 교도관들이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제소자들이, 아 그리고 나서요. 박인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목소리가 달라요. 그제 누구십니까? 예, 오늘 영도복 교도 출소했습니다. <laughs> 출소면 하 자기 엄마한테 전하지 왜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산 가야 되는 데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는 내가 국가에서 주는 거아는데 씨. 국가에서 내려갈 차비를 주거든요. 줘요 안 줘요? 갔다 오신 분들. 아직 얘기를 해줘야 알지 나한테도 돌다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줄 때도 있고 못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사다바 울도 얼마나 감옥에서 애로웠어. 마지막에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이러잖아요. 예. 누구도 갖고 누구도 갖고 누구도 갔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제가 참 마음이 예. 우리 목사님 예. 안 보이면 몸이 안 좋으신가? 예. 네그 현역 목회자 있을 때는 그래도 얼마나 전화벨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전화벨이 막 울렸는데 올른 목사님이 되면 외로오시거든요예저 네.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리고 다 응대해줄 만큼 울리 내가 은퇴고 나면 현석아 전화할 거냐? 응 고맙다 고맙다. 근데 현석이 저놈도 같이 들어가는 처지의 목사님이라 그러십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하고 말할 것 같아. 이게요. 예, 허무한 겁니다. 예 나이가 들면 또 외로운 것이고. 예, 근데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외롭지 않았으면, 만약에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썼을까? 성경 성경에 이 많은 책을 썼을까? 내가 볼때 사도 바울은 일 중독자라 책쓸 시간이 어딨어요? 복음 전해야지. 이러면서 안 썼을 것 같아. 하나님이 강제로 가둬 드신 거야. 예, 때로는 외로울 때 그런 책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서승우 장로님이 북한 석탄 수입을 하셨습니다. 에, 최고의 사업을 아주 어마어마한 코스닥 상장회사 사업을 해서 에, 했는데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포도가 나버렸습니다. 포도가 나가지고 에, 옥에 잠시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림 예배 기념축제 때 우리 장로님 영어성경 다 에어버리고 봤죠? 나 진짜 놀랐습니다. 에? 영어로 성경을 다 애워버리는 거야. 예? 그때 애웠던 거죠. 예. <laughs>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 계셨을 때, 성경을, 영어 성경을 다 애워버리는 거 아예, 그냥 요한복장에 음다 애워버리잖아, 요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통독을, 여러분, 성경을 목사가 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얘기한 데도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어쩌면 거기 갈 수도 있습니다. 전말할 때 <laughs> 성경을 좀 읽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 그그 에로울 그때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제가 그애로무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부탁하는 건데 기러기 아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식 교육이 소중하다고 해도 뭐. 에? 그 부인하고 애들까지 다해국 보내고 돈만 보내다가 나중에 에,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에? 그렇게 실실하게 그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에, 그것은 성경적 교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는가 봐또 지금 비행기표 끊어놨나 어떻게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기록기 아빠가 나중에 혼자 병들어 죽었는데 예, 자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 <laughs>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다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외러울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혼자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예, 혼자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또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그그 그 의학 그그 그, 그, 그 매거진 잡지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질병과 수명 아니면 수, 질병 말고도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걸총 통틀어서 수면과 관계가 어떻게 연관되질까 연구를 했는데요. 뭐 흡연, 음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경제적 어, 어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관계 이런 거다 통틀어서 흡연과 음주 물론 관계가 있긴 있지만 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 네. 여러분 뭐 담배 편사람도 90살 넘게 살더라고. 그렇다고 또 피란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런데 굉장히 놀라울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은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작은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걸리면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 또 여기서 친구라고 하면 또 노래방 가는 친구, 노인정에서 핫토 치는 친구, 이런 친구, 물론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그런 친구만은, 성경에서 많은 친구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서로 간에 정말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요즘 가족이 계속 스몰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또 다른 가족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젊으니까 뭐난 외롭지 않아 그러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나이 들어 보세요. 그럼 정말 외롭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친구도 많지만 그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그러나 교회는 에 가족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노후 대비해야 됩니다. 노후 대비하는 것은 교회, 교회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딸낳는 거예요. 못뭐 낳는 거라고? 딸이 없는 분은 지금이라도 낳으세요. 이건 노후 대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딸은 노후의 친구입니다. 딸 없는 분들에게 슬픔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 예, 며느리를 딸 삼는 방법도 있고 예, 교우 어, 교우들 가운데 딸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또 내가 예, 이렇게 섬기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애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 깊이 들어오십시오. 예, 목사님 더 이상 나한테 어떤 것도 묻지 마세요. 묻지 말아요 내 나이를 묻지 말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십시오 네. 내가 여러분의 가구가 뭔지 궁금해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채워져야 될지 필요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나는 여러분의 집에 얼마짜리 소파를 두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 저는 15만원짜리 소파를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예. 찢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썼습니다. 예, 보고 싶다고 또 공개하러 온사람안 공개합니다. 예, 소파 비싼 거, 찬거 타고 그런 거 어, 궁금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보고 목사 기도해주러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애로움을극부하기에 서로 사,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교회에 주는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초등학교에는 자기 소유를 바아 필요한 것을 성도에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들은 날마다 집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성전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예, 집집마다 모여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식사도 했습니다. 그들은 만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보면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가기에서 이제 뻥튀기 기계 샀거든요. 우리 청남성교회에서 뻥튀기 기계를 해냄마다 헌신하기로 그 전에 두 번은 우리 이준집사 님이 사가지고 갔는데 그 후로 이제 최당론 님이 야안 되겠다 우리 남성교에서 회 헌신하고 싶다 해가지고 예 우리 어 남대문이 어디 가서 이거 한데가딱한 곳인가 두 군데가 없어 이거 만 추억에 뻥튀기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곳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 그거를 또 이제 아프리카를 가져가려면 삼 등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조립을 분해 조립을 하게끔 또 다시 또 기계장 만들어야 돼요. 그걸 또 우리 예준사님이 차도 만드는 분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어제 시범을 했는데 막막뻥 터지는 거 사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또 뻥튀기하면서 같이 교제 나누고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흐뭇하고 좋아요. 예, 그 얼마나 우리 송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 친밀함을 드리는 거 얼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예그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또 어~ 청년 여성교회 또 성교회장 또 우리 회장님이 또 성교회 그 리더들 그니까 성교회 회장들 이번에 수고했다고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아참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부패가 다른 거 없다 그니까 셀 가족들 중에 자기가 잘하는 음식 하나 하나만 가지고 해왔나 셀리더 내가 밥을 해 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이면 그냥 그게 부패도 마이 집에 다 밑반찬 몇, 몇 가지씩 있잖아요. 그거 모이면 몇, 십 가지 돼버리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 그거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체크해가지고, 공원도 가고, 여기 뭐 우리 구레동에 호수공원도 있더라고. 거기 또 잔디도 있고. 그런데 가서 이렇게 같이 싸만하고 와도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과도좀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전우목 교회 가면 세상에 참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에? 행복해지고 그좀 사람이 그 우울해 우울한 사람들이 다 치료받는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그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또 주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회복 주시 회복 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일어울때 누가 나를 이로해 줍니까? 주님이 이로해 줍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이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도 죽는 날까지 저는 좀 이제 예, 헬기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 예, 아주 급한 사람들, 예, 아주 시급한 사람들, 예. 일본에서도 계속 나한테 와달라고 목사님이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내가 주일를 빼고 할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저는 좀 제가 좀 날라가더라도 우리 목사님 왜 주일에 안 계셔? 이머진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손 버텨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가인의 절규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고독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손 잡아주시옵소서.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